여러분의 투표 문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3628님께서는 1번 Right Now. 아. 이 노래 듣고 당장 바로 Right Now 신나버렸기 때문이야. 아유, 신날 수밖에 없죠. Right Now. 이거를요 이때 인기가요에서 우리 조건 씨가 MC를 보고 있었는데 Right Now를 즉석으로 가서 네. MC석으로 갑자기 이제 싸이 씨가 달려가서 춤을 췄거든요. 그때 조건 씨가 함께 털어주는 모습이 선후배가네. 선후배가네. 끈끈하다. 끈끈해. 끈끈한 골반 털기가 예, 인상 깊었던 무대였죠.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가요계 선후배가 이렇게 끈끈해요. 같이 털어주잖아. 자 우리 최승우님께서는요. 2번 연예인이요. 아 기분 안 좋을 때 누군가 제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눈물 예. 나겠다. 그쵸. 우울했는데 예. 누가 나를 위해서 난 너의 연예인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전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만 해도 거기까지 가요? 광대 하면은 안 좋은 의미의 약간 예. 광대 노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였는데 약간 요새는 이런 식으로 우리 최승우님처럼 너를 위해서 내가 광대를 자처하겠다 오. 이런 그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아니, 의미가 겁니다. 너무 좋네요. 예. 좋아요. 자 김옥희님은요 샤디에게 한 표. 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싸이 스타일만의 가사 재밌어. 아 이건 가사를 말씀하신 그럼요. 거죠? 이 곡 우승을 짐작을 해봅니다. 아. 가사가 싸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럼요. 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고 자빠졌네라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김효은님 가시죠. 네, 우리 김효은님은요 요즘은 연예인보다는 연반인이 대세죠. 오호.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보다 1번 라인나우에 투표합니다라고 효은님. 예. 매주 예. 오시는 분이죠. 효은님 차단 안 되나요? 차단? 아니면 우리 아이디라도 좀 바꿔야 네. 돼. 너무 매주 오셔가지고요. 걸렸어요.